지난 여름 동안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대의 화두, 바로 디워와 화려한 휴가일 겁니다. 이 한 달이 넘도록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영화계를 좌지우지 양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편의 영화가 9월에도 계속 흥행할 수 있을까요? 네. 디워와 화려한 휴가, 그리고 9월 개봉작들의 흥행에 대해서 백현주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 디워와 화려한 휴가가 1, 2위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 같은 흥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이어갈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개봉 후에 정신없이 흥행몰이를 하던 심영래 감독의 디워 배급사 집계에 따르면 30일이죠, 어제 약 전국 관객 814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네. 네, 이 같은 기록은 이제 8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역대 흥행 5위를 기록한 친구, 박경택 감독의 친구의 수치를 이제 6만 명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갈아치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바짝 따라붙고 있네요. 네, 지난 1일 개봉했던 디워는요. 개봉 4일 만에 200만 관객을 넘었고요. 또 6일 만에 300만, 11일 만에 500만 관객, 또 14일 만에 600만을 넘어서면서 정말 쾌적으로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면서 좀 완만하게 이제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네. 주말 예매율을 살펴보면 디워의 예매 점유율은 10%대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개봉 1개월이 된 디워는 여전히 관객들 사이에서 핫 이슈로 회자되고 있어서 9월 한 달 동안에도 이제 그 꾸준히 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화려한 휴가 소식도 궁금한데요. 이 화려한 휴가, 이 디워의 상승세에 막혀서 대단한 선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그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영화기도 하잖아요. 예,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화려한 휴가는 우리들의 가슴 아픈 현대사인 5.18 네. 광주 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해서 전 국민 차원의 이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 결과 이제 개봉 5주차였던 지난 주말에는 국내 박스오피스 순위 정상을 탈환하는 그런 놀라운 흥행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700만 관객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려한 휴가는 이번 주말에도 개봉 영화가 무려 10편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매율에서도 상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뒷심바리에 지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1위에서 물려놨던 영화가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뒷심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 영화가 무려 10편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개봉작이 10편, 13편 정도 되는데 예매율로 봤을 때는 관객들에게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사랑의 레시피하고 디스터비아 이외에요. 네. 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예매율 1위와 2위를 외화가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위권 안에서 이제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한국 영화는 단 한 편, 내 생의 최악의 남자뿐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물론 단관 개봉을 하는 민병헌 감독의 괜찮아 울지마도 한국 영화지만 개봉 영화 가운데 한국 영화는 두 편밖에 되지를 않는 데다가 대작이 아니어서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매율을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전에 언급한 화려한 휴가의 뒷심과 함께 박영우, 엄정화, 한채영, 이동건 주연의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가 개봉 3주차를 맞이하고 또 이제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상황 속에서도 지방에서부터 역으로 인기를 몰고 올라와서 화려한 휴가에 뒤이어서 예매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영국의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스타더스트도 개봉한 지 꽤 됐죠. 네, 아직까지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스타더스트도 재미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예매 순위 5위를 차지하면서 스크린의 명맥을 꿋꿋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이 가을에 개봉할 영화들 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추석에 있는 달이어서 그런지 개봉할 영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9월 둘째 주가 그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둘째 주 개봉 한국 영화를 좀 살펴보면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 또 두 얼굴의 여친, 즐거운 인생,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내 편이고요. 네. 그보다 이제 한 주 앞서서 1주 차에는 최근,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죠. 마이 파더, 또 그리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봉을 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셋째 주죠. 그때는 이제 두사부일체 시리즈의 3편인 상사부일체하고, 네. 무림 여대생, 예. 또 그리고 주진모 씨 주연의 멜로 영화, 사랑이 관객 사냥에 나섭니다. 네. 정말 많네요. 이 개봉작들 쭉 살펴보니까 정말 네. 극장에서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시죠. 많은 영화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들 좀 흥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독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해마다 이제 추석이나 설 연휴 이렇게 명절 기간이 되면은 가족 단위 관객분들이 흥행몰이의 견인차 역할을 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만큼 이제 가족 단위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인 그런 장르들이 선호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주목을 받죠. 9월 이제 추석을 겨냥해서 개봉되는 코미디 영화는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 아까 네.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두 얼굴의 여친, 또 상사부 일체. 지금 장면은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 기자회견 네. 장면이고요. 또 무림 여대생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이 다 달라요. 이제 코미디 영화가 거기서 거기지. 그 밤에 그 나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저 그렇죠. 역시도 살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지금 보시던 이제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국민 할머니 남훈이 씨하고 남훈이 씨. 네. 유건, 강성진, 유해진의 연기력과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 광복절 특사의 흥행 감독이죠. 김상진 네. 감독이 이제 결합을 해서 흥행 파워를 이제 얻고 있기 때문에 웰메이드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두 얼굴의 여친, 이 무림 여대생 이런 영화들은 이 내용을 보나 뭐 등장하는 배우를 보나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의 여친은 아무래도 10대, 20대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소통을 잘할 것 같은 배우죠. 정여원 씨하고 봉태규 씨를 주연으로 네. 내세워서 10대, 20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도전을 입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 두 얼굴의 여친은 엽기적인 그녀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때는 깜찍했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엉뚱녀인 정여원 씨와 아유, 사랑스러워요. 네. 봉태규 씨의 사랑 이야기가 웃음을 연신 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은 무림 여대생이고요. 예. 역시 청춘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제 유건을 비롯해서 신미나, 온주환 등 젊은 스타들을 전격 기용해서 내용은 이제 명문 무예가 외동딸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젊은 관객들과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사부 일체, 지금 화면은 상사부 일체인데요. 이미 좋은 흥행 성적을 거뒀던 두사부 일체, 또 투사부 일체의 뿌리를 두고 이성재, 손창민 등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서 3편의 또 다른 흥행에 도전합니다. 네, 이렇게 신세대를 공략하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 영화들도 벌써 3편이나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올 상반기에는 아들, 또 눈부신 날에 등 그 아버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예. 야심찬 첫 발을 내디뎠다가 흥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들, 뭐 마이파더, 즐거운 인생, 브라보 마이라이프 3편의 아버지 영화들이 그 서력을 싣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마이파더는 연기 생활 18년 만에 스크린 첫 주연을 맡은 김영철과 좀 전에 보신 매력적인 배우 다니엘 헤니가 실화를 바탕으로 부자지간의 정을 절절하게 연기해 화제를 맞고요. 또 이제 즐거운 인생과 브라보 마이라이프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제 아버지들께서 젊었을 때는 정말 기운이 세시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시는데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설정의 두 영화가 개성을 달리해 전개할 이야기들, 도대체 이제 어떤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가을에 스타 감독들의 귀환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그 즐거운 인생이나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이 김상진 감독 또 이준익 감독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팬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이 곽경택 감독도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미녀는 괴로워하고 드라마 게임의 여왕으로 온 국민 그 여심을 뒤흔들고 사로잡았던 주진모 네. 씨까지 주연으로 내세워서 화제가 되고 있죠. 친구 태풍 등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서 성공을 했던 곽경택 감독이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을 풀어간다고 해서 곽경택 감독표 멜로 영화가 도대체 어떨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친 영화를 했던 그 감독이신데. 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은 이제 추석 연휴에 개봉을 하지만 가을과 겨울은 통상 멜로 영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석에 개봉을 하더라도 하반기 흥행 구도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선선한 가을과 함께 극장에서 분위기 있는 영화 한 편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지고요. 백현주 기자와는 다음 주에 또 뵈야겠네요. 고맙습니다.